자, 이번에는 그 주얼리 터널 환경에다가 IPSec VPN을 구현하는 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주얼리 터널은 일단 저번에 다 해봤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먼저 그 환경 구성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론하고 R3 라우터에서 주얼리 터널 설정을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구성이 다 됐다면, 정보 확인 중에, 네, R1하고 R3에서 show IP 비하자이프 네이버, 그 다음에 show 인터페이스 터널 13번에서 업데이트인지 봐야 되겠죠? 그 채용적으로는 이제 4번 라우터에서, 네, 4번 라우터에서 이쪽으로 이제 핑 테스트랑, 네, 트레이스 라우트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4번에서, 라우팅 테이블 보면 업데이트 좋아했는데요. 150.3의 13.254, 그 다음에 트레이스 라우트 150.3.13.254 했을 때, R1, 그 다음에 바로 R3, 그 다음 R5,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얼리 터널만 갖고도 VPN 서비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암호화 인증, 즉, 보안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환경에다가 IPSec VPN을 구현할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 환경이 이 GRE 오버, 아니, GRE 터널 환경이고, 이하자학교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면, 이 환경 유지하면서 IPSec을 그 위에다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IPSec 관련 설정 보시면,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 이거 액세스 리스트, 이거 한 줄만 달라요. 네? 자, 액세스 리스트를 어떻게 넣어주시면 되냐면은, 자, 기존의 액세스 리스트, 그 IPSec으로 보호받을, 그 패킷을 액세스 리스트 설정을 했었을 때는 만약에 이제 아론이다. 그럼 이게 본사 네트워크를 출발지로 하고 지사 네트워크를 출발지로 했었죠. 기존에 IPSec VPN 구성했을 때는. 근데 이제 여기 환경은 GRE 터널 통해서 패킷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론 라우터에서 자, 출발지가 151의 13.254고, 목적지가 150의 3의 13.254다. 그럼 4번 라우터에서 패킷을 R1한테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 R1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보면은, 자, 목적지가 150.3.13.254면은, 이하자이피 경로가 있고, 넥스트홉은 3번 라우터의 터널 IP, 그 라우팅한 인터페이스는 터널 13번 인터페이스죠. 자, 그러면 패킷이, 여기 터널 13번 인터페이스로 일단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GRE를 통해서 터널 IP 헤드를 하나 더 넣겠죠? 예, 네, 그 GRE가 들어가고, 자, 이때 터널 IP 헤더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터널 IP 헤더에, GRE 터널 IP 헤더의 출발자 IP는 13.13.9.1 이걸로 되고, 그 다음 목적지는 이걸로 세팅이 되겠죠? 8.3. 자, 그럼 결국에 이 GRE 터널로 패킷이 나가면 GRE 터널 IP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인캡슐레이션 돼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 사용자 패킷뿐만 아니라 이하 IP 관련된 패킷들, 헬로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 GRE 터널 IP에다가 들어가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IPSec으로 그 보호받을 패킷을 정의할 때 만약 액세스 리스트로 그냥 이걸로 정의하면은 사용자 패킷들은 보호가 되긴 되겠죠. ESP가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이하자이피 패킷들은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안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죄다 그냥 보호를 시키려면은 액세스 리스트를 만들 때 GRE 출발자 IP는 9.1, 목적자 IP는 8.3 이렇게 이렇게 설정해 주시게 되면은 ESP가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IPSec 터널 모드니까 여기 IPSec 터널 IP 헤더가 새로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거를 다 보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쪽 부분은. 그래서 설정 다 동일한데, 액세스 리스트를 이렇게 GRE 터널 IP 헤더, 요걸로 정의를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게 R1 설정이라면,
R3. R3는 이거 9.1.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바꾸면 돼요? 8.3, 네, 9.1. 네, 그 다음에 9.1. 그 인터페이스가 0.23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좀 변경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먼저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show clip to session 하면은 바로 up active 뜨죠? 왜냐면 이하 절대 패킷들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바로 IK 1단계, 2단계 진행이 됐을 거고, 자, 이하 절대 네이버 다시 재성립하죠? 예. 네. 자, 그럼 4번, 아, 그래서 R1에서 show clip to engine connection active. 그래서 확인하면은, 아, 벌써 암호화 복구가 되고 있죠? 이하 절대 헬로 패킷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마저도 ESP로 다 보호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IPsec으로 보호가 될 패킷을 GRE 이걸로 정의 안 하고 사용자 패킷들로 정의하면은 사용자 패킷들만 ESP로 보호가 되고 GRE 터널 통해서 나가는 EIRP 패킷들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GRE 터널 환경에서 IPsec을 구현한다면 액세스 리스트만 이 GRE 쪽 IP 헤더로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 패킷들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핑. 네, 잘 가고요. 많이 보내볼까요? 100개 정도. 자, R1에서 확인하면은 어떻습니까? 올라가 있죠, 이렇게. 네. 그리고 EIRP 네이버도 네, 성립이 다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와이어샤크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EIRP 헬로 패킷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ESP로 지금 다 암호화된 거잖아요. 아, 물론 OSPF는 보이겠죠. 공중망이니까. 이건 암호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EIRP 헬로 패킷이 네이버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교환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ESP로 이렇게 다 보호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패킷들도 보내면, 네, 다 보호가 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GRE 터널 환경에서 IPsec VPN을 만약에 부여한다면, 예. 그리고 액세스 리스트, 요 설정만, 예. GRE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실습 바로 한번 해볼게요.